한면 대마도를 왕복하던 전투수요. 1050 수장은 22,000피트 고공점프로입니다. 해병대만이 할 수 있는 수중침투 수중폭파. 이 모든 제방교육을 마친 담배연기 한 이 상륙 작전이 전투의 승패를 가름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항상 실전같이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훈련 임하고 있습니다. 오늘 고생 많았다. 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훈련 받느라 수고 많았는데 오늘 처음 훈련할 게 어때? 굉장히 힘듭니다.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실전 같이 딱 이렇게 해보니까 총을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거든요. 어떻게 구르고 막 처음에는 아 저기 가서 굴르고 뭐 이렇게 딱 해야 되겠다 딱 그런 마음이 딱 했는데 막상 딱 해보니까 그게 안 되고 말입니다. 자첨 그래야지 뭐 군인 돼가는 길이 아니겠나. 네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도 항상 그래 막 하다 보면 막 오늘도 막 긴장되고 이래가지고 자주 하는데도 항상 길이 뭔가 아무리 숙달됐지만은 그 할 때만큼은 무척 긴장되고 이렇단 말이야. 항상 훈련 힘들더라도 참고 그래 바로 이게 해병이 아니겠나. 네 맞습니다. 뭔가 좀 남자다운 면도 길러가면서 그래야지 남들이 볼 때 아 해병은 역시 멋있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지? 네 맞습니다. 훈련 끝나고 그 피어난 담배 안무 있지 않습니까 우리? 이 모든 제방교육으로 마치고 담배 연기 안무. 그리고 오늘 뭐 훈련 받은 거 다친 데 없어 전부 다? 아, 괜찮습니다. 너 아까 보니까 까진 것 같던데 괜찮아? 약간 까졌나 봐요. 해병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. 그래. 담배 한 마디 어떠냐 너? 훈련 끝나고. 딱 받으면서 땀 한번 쫙 내고 말입니다. 담배 한 대 딱 피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죽이지 이게. 그렇습니다. 오늘 하루 하여튼 과학 받나 수고 많았어.
담요 쭉 바라봐라. 가슴까지 여기 걸 수 있도록 쭉 바라봐.